이데일리 TV입니다. LG전자, HMM, 청담러닝, 휴원스 글로벌, 이니텍, 포인트 모바일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요, LG디스플레이, 알서포트, 메가스터디, 심텍, 삼성 SDI, 대현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코스맥스, 덴티스, 한미약품, 에스티팜, 삼성 엔지니어링, 휴원스 글로벌, 대현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MTN입니다. 휴원스 글로벌, 아이비 김영, 에코플라스틱, 한국종합기술, 삼성 SDI, 휴젤, 아가방 컴퍼니, 캐리소프트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분석 들어가죠.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분석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대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를 한번 말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에서 한번 움직이다가 장 중에 또 18%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와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부터 굉장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 오늘 리포트가 좀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의류 쪽에서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는 그런 키워드가 붙으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모조에스핀 여성 브랜드 좀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이 예. 좀 들으시면 아, 뭐 한번 들어봤어 라고 한번 하실 텐데 그거나 이제 듀얼 주크 이런 뭐 다양한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는 여성 전문 의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보복 소비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의류 업종 같은 경우 또 4분기가 성수기이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성수기로 다가가게 되면서 이제 상조하고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류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물론 대현도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오늘의 상승 탄력을 뺀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아직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의류 업종들 보시면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도 좀 저평가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망이 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약 52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도 지금 하나 이제 브랜드를 론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외형 성장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은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고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까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일단 있다라고 보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업황 개선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동종업계에 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런 리포트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트를 봤을 때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상승은 하고 있지만 긴 호흡으로 가고 있음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오늘장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23% 넘게 오르고 있고 3,420원인데 지금부터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대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덴티스입니다. 네. 임플란트 쪽도 참 좋아요. 네, 예. 임플란트 쪽은 뭐 저는 항상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임플란트 시장은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치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이제 치아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국내에서도 임플란트 관련된 정책 수혜가 이제 좀 한번 있었고요. 그에 따른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외형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 하면 아마 이제 오스틴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좀 양대 산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추가적으로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덴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신흥 시장들에 굉장히 좀 빠르게 진출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후발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좀 따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디지털 투명 교정 사업 진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성장성이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의 성장성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세라핀이라는 플랫폼도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성장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뭐 광고 매출까지도 붙을 수가 있고 추가적인 IP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자체적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낮췄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특히나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특장점으로 좀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신규로 좀 이제 결례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병원에서도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 산업 같은 경우도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제 보복 소비 심리도 똑같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뤘던 그런 치과 치료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외 수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북미향 매출이 이제 서부 지역에서 동부 지역으로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 점유율 확대에 따른 기대감들도 좀 추가적으로 붙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런 점유율 확대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에 또 성공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함께 또 요즘 장에서는 이 실적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투명 교정 시장에 또 도전장을 냈다는 이 부분도 또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덴티스 알아봤습니다. 요즘 흐름 정말 좋아요. 임플란트 쪽. 뭐 디오,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다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덴티스를 좀 좋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일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지주사 전환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때 한번 눌림이 나타났는데 일단 국내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임플란트 쪽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중국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약 25%의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중국에서 임플란트를 경험한 인구 수가 우리나라보다도 좀 적다라고 합니다. 근데 인구수 자체는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땐 정말 폭발적으로 조금 이제 수익성이 창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보톡스 시장이랑도 좀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휴젤도 그러네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진출이 나오면서 대세적인 시대가 한번 나왔던 것처럼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런 이제 대장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또 이 종목 역시나 또 이제 신흥국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실적은 또 엄청나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러한 좀 관련된 섹터에서 사실은 좀 주요 토픽으로 꼽을 땐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을 먼저 좀 꼽기 때문에, 물론 탄력도는 이제 덴티스가 좀 가볍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산업이고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요 토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스는 현재 약보합권 흐름이네요. 14,150원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함께 알아봤을 때 오늘 3% 강세입니다. 113,400원.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좀 슬금슬금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용 PDA 관련된 또 이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산업용 PDA가 왜 이제 좀 부각이 되냐면은 이제 뭐 물류에 대한 재고를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배송이나 이런 창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글로벌 회사에 대한 그런 OEM과 ODM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견조하게 좀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외항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아마존과 2억 달러 이제 관련된 계약들이 있었고요. 이에 따른 아마존향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규 상장하고 바닥권 충분한 좀 기간이 일단 흘러갔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가격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다가 이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좀 추세를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이제 아마존향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마존과의 거래를 좀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다른 글로벌 또 회사들과 충분히 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레퍼런스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래처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기대감들 또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최근에 이제 버라이즌 7월 정도에 PM 85 모델에 대한 그런 인증이 또 허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또 분명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일정대로 잘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이었고요. 뭐 장 초반 장중에 비해서는 약간 상승폭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탄력적인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72% 올라가고 있고요. 28,600원 흐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